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신상은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린넨면 원피스예요. 여름에 한여름까지 굉장히 시원하고 우아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고 또 이게 되게 롱해요. 제가 키가 165인데 발목만 보여요. 그래서 한 160부터 170 분들까지는 저처럼 이렇게 길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담하신 분들은 기장을 조금 수선해 주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의 원피스 소개해 드릴게요. 소재는 린넨이랑 면 혼방이고요. 두 가지 섞여 있어서 너무 까슬하지도 않고 너무 퍽퍽하지도 않고 딱 시원하게 좋아요. 우리가 여름에 린넨 혼방 소재다 하면 제일 많이 진행하는 소재감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시원해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입은 연베이지 컬러 그거랑 이렇게 먹색 컬러, 차콜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진행할 건데요. 일단 디자인을 보게 되시면 약간 라운드 넥라인인데 립 넥라인처럼 퍼져가지고 이 상의 라인은 전체적으로 나그랑 핏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뭐 마르셨던지 통통하시던지 상관이 없어요. 상체 사이즈가 워낙 이 나그랑 핏은 다 담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상관없이 77 반 분들까지 제가 추천을 드려볼게요. 상의 사이즈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허리 보면은 여기는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스트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살짝 허리가 들어가 보여서 아주 아름다운데 밑에 여기 핀턱 부분은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서 허리 한 33까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77 반 분들까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저희 주아 분들은 충분히 다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너무 예뻐요. 조금 업스타일링을 하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너무 탁탁 떨어지는 그런 격식 있는 느낌 말고 조금 아름답고 우아하게 업스타일링 하고 싶다 할 때 이거 하나 딱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디자인이 작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중국 수입 상품은 되게 저렴한 것도 많아요. 저희도 샘플을 한 두 개 정도나 받아서 입어봤는데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냐 하면 이게 원래 한국에서 디자인된 건데 중국에서 카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허리선이 가슴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원래도 허리선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데 수입 상품들은 보면 이만큼 위에 올라와 있어서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담해서 상의가 짧으신 분 아니면 우리는 못 입어.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원래 디자인했던 국내 상품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허리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줄여서 입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퍼지는 느낌 없이 입으실 수 있고 밑에는 이렇게 핀턱 주름이 잡혀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주름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허리 셔링에서 바로 퍼져버리면 배가 약간 뽕긋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주름이 있어서 살짝 잡아주는 느낌. 없으면 여기가 조금 더 뽕긋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뱃살이나 이런 힙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을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가려주면서 입는 우리도 너무너무 시원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시원하고 이게 그래도 가격에 대비해서 원단도 정말 아낌없이 썼고 디테일도 너무너무 예쁘고 해서 한여름에도 이렇게 업스타일링 할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조금 업스타일링 된 샌들이나 뮬 같은 거 신어주시고 가방만 잘 매치를 해주시면 업스타일링 해서 연출하시기 너무 좋고 그냥 뭐 데일리로 편안하게나 조금 더 이렇게 업된 느낌으로 입어보고 싶다 하실 때도 요거를 입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재감은 이렇게 보이시죠? 너무 린넨스럽지도 않고 너무 면스럽지도 않은 소재감이라 굉장히 부드럽고 시원하고 편하고 좋아요. 베이지 컬러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약간 핑크색을 입고 왔는데 약간 비치는 것 같아서 베이지 컬러는 슬립을 입으시기를 꼭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네모 팬티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위로 좀 길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먹색 컬러가 화면의 것보다 더 예뻐요. 사실 조금씩 이제 자꾸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일 모레는 40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블랙도 너무 좋아요. 블랙도 너무 좋은데 블랙처럼 어두운 컬러를 입고 싶은데 뭔가 블랙이 너무 이렇게 딱
떨어져. 너무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약간 정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컬러를 입고 싶다 할 때는 이 옛날에는 사실 이런 차콜 컬러 그렇게 많이 안 좋아했었거든요. 옵션이 있어서 올려는 드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아 이런 목색, 그레이 이런 차콜 컬러에 만의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부드러운 딥한 느낌? 아니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되게 사람이 차분하고 클래식해 보이는데 블랙과 다르게 조금 부드러운 느낌, 우아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여튼 나이가 들수록 조금 원래 이렇게 딱딱 흑과 백 이런 컬러를 지향했었다라면 갈수록 이제 조금 더 부드럽고 온화해지고 약간 그렇게 이렇게 시선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튼 그런 시선에 너무 좋은 컬러감이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콜 컬러가 더 예뻐서 바잉을 한 거거든요. 입으면 굉장히 이거 화면에서 표현이 안 돼. 여튼 베이지는 당연히 기본이라서 또 제가 비침 때문에 이걸 입어봤고 이 차콜 컬러도 너무 추천 드리니까 나 굉장히 롱한 거 우아하고 멋스럽게 입고 싶다 하시면 요거 추천 드려볼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